자,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일단 81쪽에 탄력성의 개념과 종류가 있죠. 개념은 뭐 별로 그 정도 하면 되고요. 종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나눠지죠. 절대값을 씌우는 것은 오로지 가격 탄력성밖에 없고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이것만 체크하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이 분류. 자, 이것도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지금 달라지고 있죠.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리고 밑에 보다 가파르면 보다 비탄력적, 보다 완만하면 보다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직각 쌍곡선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까 탄력성의 응용에서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 단위 탄력적일 때에는 이쪽 올라가는 크기하고 내려가는 크기가 같으니까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직각 쌍곡선의 형태에서 아까 판매 수입은 뭐 곱하기 뭐였어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수요량. 이 가격에 이만큼, 이게 1,000원이다. 이게 20개다. 그러면은 1,000원 곱하기 20개 하면은 2만원이죠. 그게 이 사각형 넓이하고 같지 않나요? 1,000원 곱하기 20개 하면은 이게 요쪽이 20이고 이쪽이 1,000이니까 사각형 넓이가 판매 수입과 같죠. 근데 이 직각 쌍곡선의 특징은, 어디서 이 사각형을 만들더라도 이 넓이가 항상 2만 원이에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그 소리는 이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전부 다 1이에요, 1.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각형을 만들더라도 전부 다 얼마? 2만 원. 이게 직각 쌍곡선의 특징이에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y는 x분의 2만 이렇게 돼요.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나요? y는 x분의 1 이런 그래프. 요 1자리에 2만이 들어가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9월 둘째 주 시간에 나와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럴 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비었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쌍곡선이니까. 근데 우리는 한쪽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그리는데도 그냥 쌍곡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특징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 이 소리에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는 게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몇이다? 1이다, 1. 그러니까,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직각 쌍곡선 해놓고, 단위 탄력적, 이렇게 돼 있죠? 단위 탄력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만, 중요도는 높지 않으니까요. 다음에, 디귿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 나오죠? 나오죠? 그 내용을 안 읽어도요. 그 내용이 설명하는 게 길잖아요. 내용은 안 읽어도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시를 해두면 돼요. 여백에다가. 수탄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하고 가격을 내리고 수탄이 1보다 작다. 수요자들이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면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은 뭐가 증가한다.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거 알고 있으면 굳이 그거 안 읽어도 돼요. 그한 페이지 이상 안 읽어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그 84쪽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있죠? 자, 거기 대체재 존재 유무.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의 장단,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재화의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상품의 성격이 사치제일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됐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와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뭐? 양수, 정상제.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음수, 열등제. 그럼 되고. 87쪽에 교차 탄력성에서도 기억은 대체제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돼 있죠. 대체제는 대, 가, 비였잖아요. 대가 비, 같은 방향, 양수. 밑에 보완제는 보가 반이었죠. 반비례, 음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 이거는 뭐 아까 다 설명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88쪽에 그 니은을 보세요. 니은. 니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있죠. 자, 거기에서 A, B는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요. C, D, E가 뭐예요? 비탄력적인 거죠. 아까 그 C, D, E를 조심하라 그랬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을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이 그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 바로 아까 B가 더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 1이든 그림 2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고요. 됐죠? 비탄력적일수록. 왼쪽 그림 1은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고요. 오른쪽 그림 2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죠. 맞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올라도 더 올라가고 내려도 더 내려간다.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두 개 그래프는 뭐예요?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은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은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 됐나요?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다 한 내용이죠. 요 내용들이 다 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것도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99쪽에 14번을 보겠습니다. 99쪽에 1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을 설명 중 옳은 것이죠. 미스프린트에 되어 있네요.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수요는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급 곡선을 어떻게 그리라고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요 그 콤마까지를 보고서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는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린 게 이제 콤마까지 그린 거예요. 콤마까지 읽은 거예요.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자, 완전 탄력적이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틀렸죠? 가격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고 균형 거래량은? 그건 균형 거래량은 증가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두 군데 틀렸죠? 두 군데가 틀렸어요. 1번은 두 군데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마찬가지 이렇게 수평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똑같이 수요가 증가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뭐만 증가한다?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요놈이 옳은 말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3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자, 3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수직을 그려야 되죠. 맞아요. 공급을 수직을 그리고 수요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알아서. 자, 이럴 때는 수요가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하나요? 상승하나요? 상승하죠. 거래량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군데가 틀렸죠. 3번은 한 군데가 틀렸어요. 4번은 마찬가지 수직을 그리죠. 수직을 그려놓고 수요를 알아서 이렇게 그리죠. 자, 이럴 때 수요가 증가하면, 자, 4번도 수요가 증가네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맞죠?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거 맞는데 균형 거래량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자,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럼 키 포인트는 사실 뭔가 하면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일단은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빨리 찾는 거예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야 일단 예선 통과예요. 근데 지금 5번에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4번에도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죠. 4번, 5번은 예선 탈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번은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선은 통과라 말이에요. 맞죠? 예선은 통과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한 번은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빨리 뭐부터 찾으면 돼요? 균형 가격이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일단 먼저 찾아야 되죠.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균형 가격이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건 무조건 틀린 거니까 쉬운 걸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요령을 익히면은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쪽으로 하면은 뒤에 내용을 진도를 못 나가니까 일단은 경기 변동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경기 변동에서 이제 108쪽에요. 자, 경기 변동은 이제 지난 순환에도 좀 했고요. 11월, 12월 달에도 좀 약간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앞부분은 미리부터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서는 경기의 이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 유형. 그래서 이게 순환 변동, 계절 변동, 장기 변동, 무작위 변동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순환 변동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뜻. 그래서 일단 경기 변동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유형에서 순환 변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용어들 다 익혀야 돼요. 회복부터 시작해서 그 순환 국면들 있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반복되는 그 용어들을 익히고요. 상향에서 정점을 찍고 후퇴, 하향 거쳐서 저점을 찍고 저점까지 용어를 익히고요. 정점과 저점의 높이를 진폭.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그래프는 4국면의 용어가 되어 있지만 정점과 저점까지를 수축, 저점에서 정점까지를 또 확장, 이렇게 2국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4국면으로 얘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2국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장기적 변동이 있죠. 자, 추세적 변동은 통상적으로 50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으로 나타나는데 부동산 부문에서의 장기적 변동 현상은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된다거나 기존의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처럼 한 5, 60년 이내입니다. 5, 60년 이내에요. 근데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이건 중요도가 낮아요.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변동은 일반 경기의 장기적 변동보다 기간이 짧고 지역적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것은 순환 변동이에요.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건 순환 변동이고 장기 변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근데 순환 변동에도 주기가 있고 장기 변동에도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주기라는 게 그 순환 변동에서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있고 일반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순환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의 주기하고요. 일반 경기의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기가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주로 살펴보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부동산을 생산하고 유통해서 소비되는 그 과정을 주기로 보고요. 일반 재화에서 생산, 유통, 소비의 주기예요. 보통 어떤 게 더 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의 주기가 더 길고 이게 더 잠깐만 괜히 한자를 썼네. 단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쓰죠?
이렇게 비슷하나요? 이걸 단자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도 단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단자라고 생각하면은 O 표시 무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는 이건 단자가 되는 거예요. 짧을 단자. 아시겠죠? 부동산은 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유통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유통해서 소비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대체로는 부동산은 그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해서 주기가 더 길게 나타나요. 약 두 배라 그래요. 근데 장기 변동에서의 주기로 봤을 때는 일반 경기가 더 길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더 짧고, 이렇게 쓰더라도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표시 무의 원칙이 되더라도. 아무튼, 예, 이게 이제 일반 경기에서의 장기 변동은요, 거의 100년 가까이 돼요, 100년. 여기는 한 5, 60년 정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나라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80년 만에 나타났거든요. 세계 대공황 이후로. 예, 근데 그거보다는 얘가 짧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체로 한 얘가, 한센이라는 학자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한 17, 18년 정도 되고요. 여기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나라마다 달라도 대체로 얘는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도가 낮으니까 이걸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신경 쓰시라고요. 순환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의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는 더 길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3번에 계절 변동, 이거는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니까 별로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무작위 변동을 조심해야 되죠.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해 나타난 비주기적인 변동인데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정부의 정책 변화 같은 것들도 이 무작위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구별만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 경기 변동해서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강 국면을 주기적으로 갖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우리는 건축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건축 경기인데 건축 경기도 주거용도 있고 상공업용도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우리의 주된 관심이겠어요?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가 주된 관심이겠죠. 자, 이것만 보면은 협의의 부동산 경기를 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광의의 부동산 경기. 여기에다가 토지까지 포함시키면 최강인데 토지는 뭐 거의 집어넣지 않아요. 토지까지 우리는 잘 안 보고 주로 뭘 본다? 건축 경기를 주로 본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가 있죠. 예, 측정 지표는 그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요 세 개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기억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은 건축량 공급 지표로 하고요. 동그라미 3번은 거래량 수요 지표로 하고요. 예, 부동산 가격 변동 보조 지표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보조 지표에서 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실물 생산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결코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한다 그러니까 경기 좋다. 이 말은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봐야 된다. 뭘 봐야 돼요? 위에 건축량이나 거래량을 함께 살펴봐라 이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하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는 국지적 지역적 요거 체크하면 되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성의 파생현상에서 국지적 지역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묶어서 생각하면 되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2번을 이제 따로 보고 3, 4, 5를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2번은 주기와 진폭에 대한 얘기가 있죠. 주기가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일반 경기의 주기에 비해서 어떻다? 더 길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더 주기가 길고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2번이고요. 다음 이제 3번, 4번, 5번은 묶어서 보는 거죠. 묶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번, 4번, 5번을 묶어서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요. 함께 나갈 수도, 함께 갈 수도 있어요. 이걸 동행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역행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고요. 또는 후행한다, 후행 또는 선행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딱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후행하는 성격이 많다 그래요. 그 소리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가 앞서가면은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가는 걸 말해요. 일반 경기를 뒤따라가는 거. 이걸 이제 후행한다. 보통 이제 주식 경기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후행한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거기 이제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일반 경기라는 게 뭐예요? 일반 제조 유통 활동을 말하는 거죠. 일반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 필요한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겠어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조 활동의 공장 같은 거, 유통 활동의 상업용 부동산. 그러면 이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면은 뭐도 활발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상공업용 경기도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병행한다 그래요, 둘은. 함께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에 인적 물적 자원이 어디로 많이 투입돼요? 이쪽으로 많이 투입되겠죠? 인적 물적 자원이 이쪽으로 투입되면 이쪽으로는 잘 투입이 안 되겠죠? 그럼 이쪽이 좋을 때는 얘는 역행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문별로 놓고 봤을 때. 부문별로 놓고 봤을 때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서로 가중평균하면 말이에요. 가중평균 주상공을 다 가중평균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이쪽으로 끌려가고요. 얘는 이쪽으로 끌려가서 얘가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약간 뒤쳐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후행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성격이 많이 있다. 후행하는 성격이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경기를 좀 뒤쳐서 간다. 그렇지만 부문별로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상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병행하는 관계 있고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무슨 관계 있다? 역행의 관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번, 4번, 5번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나타내는 것이고 4번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4번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다. 근데 5번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 후순한 적이다. 이거는 가중평균치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이제 6번에는 우경사 비대칭 이런 표현이 있죠. 우경사 비대칭.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경기라는 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추세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고 이건 짧아요. 이게 길고 짧고 길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우경사 비대칭이 되려면 뭐가 더 길어야 돼요. 저점에서 정점까지가 더 길고 정점에서 저점까지가 더 짧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의 의미는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길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짧게 나타나고 이게 바로 우경사 비대칭이다. 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는 거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그 7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요거를 확인하시고 다음에 그 괄호 4번은 순환 국면별 특징이 있죠. 순환 국면별 특징에서는 하, 회, 상, 후 이렇게 해서 일단 순환 국면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 질문합니다.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안정시장이라는 거 있죠.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후퇴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정시장은 후퇴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 후퇴시장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별도로 존재하는 거고, 순서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회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국면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거래는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또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는 누구를 중시하는지, 또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기타에 대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요걸 그려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자, 여기가 이제 회복이죠. 회복. 이게 상향, 후퇴, 하향, 다시 회복,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여기가 정점, 여기가 저점, 이렇게 되죠. 자, 이랬을 때 거래를 보세요. 거래. 자, 중개사무소 여기 지금 하향시장을 거쳐 회복되잖아요. 이때는 거래가 거의 없었겠죠. 요 시기는 거래가 한 건, 두 건 생기겠죠. 여기는 거래가 활발하겠죠. 많을 거고요. 자, 활발하다가 거래가 좀 줄어드는 거는 한산해진다 그래요. 거래가 한산해져요. 그리고 다시 거래가 거의 없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냥 거기에 따라 이것 따라 읽어주면 되는 거죠. 가격은 여기 이제 회복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가격 상승이 둔화되면서 이제 내려가거나 이제 침체되는 거죠. 하향은 거의 바닥을 찍는 상태고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매수인과 매도인 누굴 중시해야 되느냐? 올라가는 시기에는 누굴 중시해야 돼요? 매도인을 중시해야 되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매수인을 중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상도 하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올라가는 시기는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인데 뉘앙스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매수인 중시죠. 여기가 매도인 중시잖아요. 근데 요 시기 보세요. 요 시기는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때. 이때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요 시기는 뭐라고 하겠어요? 매수인 중시로 전환되는 시기, 바뀌는 시기. 여기는 매수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죠. 강화되느냐, 바뀌었느냐. 바뀌었느냐, 강화되느냐. 그런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도 하수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과거 사례 가격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감정평가를 할 때, 지난 순환에 감정평가 수업 들으신 분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래된 가격을 보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과거 사례 가격은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평가를 한다면은 그것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죠. 지금은 그것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죠. 지금 듣고는 있죠. 눈들은 다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의심이 조금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기준 가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 기준 가격, 아래 기준 가격, 정점 기준 가격, 저점 기준 가격.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후퇴 시장은 기준 가격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죠. 기준 가격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때 관찰되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 또는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많이 내려와 버리면은 기준 가격에서 멀리 떨어졌죠. 기준 가격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때는 상한의 의미만 있다 그래요. 이때 관찰되는, 그러니까 하향시장에서 관찰되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라고만 하고 기준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시장에서 관찰되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의 의미가 있거나 하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상향시장으로 올라오면은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기준은 떼버린다고요. 예, 그런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 차이를 뭐 시험에서는 매번 그렇게 뉘앙스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을 얘기하는 거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꺾여서 바뀔 때. 꺾여서 바뀔 때 그런 기준 가격의 의미도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고요. 기타 사항은 올라갈 때는 공실률이 줄고 내려갈 때는 공실률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됐나요? 이제는 아예 눈을 감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안정시장은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시장이에요. 일반 경기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요거는 모든 부동산이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얘네들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시장인데 불황에 강한 부동산 그래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에서 도심지 점포라든가 도심지 점포 또는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 그래요. 실수요자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안정적인 기준 가격이라고 그래요. 안정적인 기준 가격. 과거 사례 가격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난 순환에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거미집 모형까지 좀 말씀을 드려요. 이제 거미집 모형은 사실 원래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출제가 됐거든요. 지난해 이 거미집 모형이 출제가 돼서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은데 한 번 정도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지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계속 이걸 이제 설명을 안 드려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거미집 모형이라는 거는 기본 가정이요. 기본 가정이 이게 이제 그 어디에서 나온 이론인가 하면은 농산물 파동에서 나온 얘기예요. 농산물. 농산물 파동이라는 게 이제 원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농민들이 다음 연도에 많이 심어요. 많이 심으면 가격이 폭락해요. 폭락하면 또 심지를 않아요. 심지를 않으면 또 폭등을 하고요.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 관찰된 거죠. 이게 1950년대 미국의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치케리라는 학자가 이걸 이제 이 현상을 연구를 했는데 기본 가정이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해요.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해요. 이 소리는 수요자들은 지금이에요. 지금 금기가 지금 가격 보고 수요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들은 전년도 가격 보고 지금 공급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가격이 높았으면은 원래 생산량을 늘리는 거고요. 전년도에 가격이 낮았으면은 원래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폐쇄 경제를 가정해요. 수출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장이 안 돼요. 저장되면은 괜찮죠. 저장되면 이렇게 많이 생산됐을 때 저장해놨다가 흉작일 때 꺼내 쓰면 되니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거미집 모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자, 이게 왜 거미집 모형이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공급 곡선이 이제 수요 곡선과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이유로 첫 번째 연도에 생산량이 요만큼이에요. 어떤 이유로 첫 번째 연도 생산량이 요걸 Q1이라 그래요. 첫 번째 연도 생산량. 자, 그러면 농산물 같은 거는 그해 농산물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면은 그해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들 지금 딴 데 갔다 오는 거죠. 아무래도 저기 옥상으로 집합을 한 후에 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오늘 좀 바쁘다 그랬죠, 제가. 오늘 좀 바빠서 알아서 잘 따라와야 된다고.
자, 이게 Q1, 원래 생산량이 Q1 요만큼이면 원래는 이 생산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이 생산량을 못 바꿔요. 농산물의 특성상. 그러면 기본 공급 곡선은 있어도요. 원래는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나타나요. 원래는 이 수량을 못 바꾼다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원래 어떻게 생산량을 늘려? 이미 끝났죠? 파종식이 끝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해 농산물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해만큼은 수직의 공급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여기에 따라 이제 그해 가격에 의존하니까. 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요. 가격이 높게 형성되니까 이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먹는 요 일부만 사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P1 첫 번째 년도 가격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년도 생산량은 Q2로 나타나요. 두 번째 년도 생산량은 뭐 보고 결정해요? P1 보고 결정, P1 보고. 첫 번째 년도, 전년도 가격 보고. 그러니까 첫 번째 년도 가격 보고 두 번째 년도 생산량은 이 공급 곡선 있죠. 기본 공급 곡선. 요만큼, 요만큼. 이 기본 공급 곡선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면 이만큼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년도 생산을 하면은 이만큼 생산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년도는 생산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생산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 그해 공급 곡선은 수직의 공급 곡선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년도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두 번째 년도는 생산량을 여기서 이만큼 늘렸더니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수요 곡선, 이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여기예요. 가격이 폭락했죠? 폭등했던 가격이 폭락해요. 그럼 다음 년도는 요 P2 보고 Q3를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년도 가격 보고. 그러면 두 번째 년도 가격 보고 공급자는 기본 공급자 여기에서 요만큼 생산하는 거죠. Q3. 자, 이제 패턴을 아시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리고요. 생산량을 늘리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생산량을 줄이죠. 생산량을 줄이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늘리고, 늘리니까 가격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요거를 수렴형이라고 해요. 수렴형. 요 한 점으로 모이는 거죠. 요 교차점으로. 교차점으로 가는 거를 수렴형. 자, 우리 수렴이라는 말 쓰잖아요.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수렴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 개로 뭐 의견을 하나로 모으자 하잖아요. 요 수렴형은 바로 한 점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해요. 자,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수렴형은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발산형이라고 해서요. 잘 보면은 그래프를 어떻게 차이가 나게 그런지 보세요. 자, 어떤 해의 생산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그 해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음 년도에 생산량을 늘려요. 생산량을 늘리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산량을 줄여요. 생산량을 줄이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요거를 발산형이라 그래요. 자, 왜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그래프를 지금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요. 자, 여기선 다시 보시면 공급곡선이 지금 더 가파르게 그려져 있어요. 수요곡선보다. 지금 공급곡선이 지금 요 X축으로 X축을 이 교차하도록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예, 조금 서 있어요. 예, 수요곡선 좀 더 완만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공급곡선이 저기 Y축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좀 누워있죠. 저쪽으로 누워있죠. 그리고 수요곡선이 더 가팔라요. 자, 여기서는 누가 더 가파르고요? 공급곡선이 더 가파르고 여기서는 수요곡선이 더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가파르기는 더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여기서는 공급곡선이 더 비탄력적, 수요곡선이 더 탄력적. 여기는 수요곡선이 더 비탄력적, 공급곡선이 더 탄력적이죠. 자, 왼쪽을 먼저 말할게요. 왼쪽은 수탄과 공탄을 비교할 때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고 해요. 더 완만한 거.
수요가 더 완만한 거는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근데 이쪽은 수탄과 공탄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에요. 이때는 뭐고요? 발산형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수탄이 더 클 때는 수렴형, 수탄수. 공탄이 더 클 때는 발산형, 공탄발 이렇게.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이거는. 수탄수, 공탄발. 수탄이 더 크면 무슨 형?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 근데 지금 이게 뭐 지난해 출제돼서 또 출제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론적으로는 출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출제된 게 계산으로 출제됐거든. 계산으로 출제가 돼서. 자, 아무튼 지금 요 이론은, 자, 이론은 보세요. 그 예, 지금 그 방금 한 게 이제 안정 조건이라고 해서 114쪽에 예,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 했잖아요. 그 이제 예, 수요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수렴형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과 같을 때는 순환형. 그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작은 예,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클 때는 발산형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동그라미 1번의 그 내용 설명을 보면은 그 이는 수요 곡선의 가파르기보다 공급 곡선의 가파르기가 더 가파른 경우이다. 그리고 이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큰 경우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는 참고로 이제 알아두셨는데요. 지금 계속 그 절대값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그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나 공급 곡선의 탄력성으로 주면 우리는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냥 수탄수 공탄발 하면 되니까. 근데 수요 곡선의 탄력성으로 안 주고 문제에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주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준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줄 때는 기울기 절대값을 구해야 돼요. 기울기 절대값. 기울기 절대값을 구해서 이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야 이게 수렴형이 돼요. 자, 여기서는 누가 더 커요? 탄력성에서는. 수탄수 하잖아요. 근데 기울기 절대값으로 얘기를 할 때는 누가 기울기 절대값이 더 커야 돼요? 공급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커야 수렴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외워두세요. 수탄수, 공탄발 외워두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기울기로 알려주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얘기할 때는 부동호 방향을 돌려서 얘기한다. 이렇게 항상 원칙을 기억하고 예외적인 것은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는 게 훨씬 간편해요.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15쪽에 가시면 이제 괄호 4번에 거미집 모형의 평가가 있죠. 자, 이 거미집 모형의 평가는 거미집 모형은 그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주기적인 가격 등락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 등락과 주기적인 초과 수요 및 초과 공급도 설명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 건축 착공량이 증가하는데 건축물이 완공되어 시장에 출하하게 되면 오히려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부동산 경기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 비슷하다는 것이 바로 그 시차가 존재하는 시차가 시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을 내린 시점과 물량이 나오는 시점의 차이가 있죠. 그런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3번을 보시면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즉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항상 실패함을 전제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합리적 기대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따라서 공급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거미집 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게 보세요.
자, 이게 공급자들이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고 돼 있잖아요. 항상 전기 가격에. 이번 연도 결정을 할 때 전년도 가격이요. 그럼 다음 연도 결정을 할 때는 이번 연도 가격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자, 보세요. 첫 번째 연도 가격이 올랐죠. 두 번째 연도에 가격 좋은 걸 보고 많이 심었죠. 많이 심으니까 가격이 뚝 떨어졌죠. 뚝 떨어지니까 이제는 안 심었잖아요. 안 심으니까 가격이 또 올라갔죠. 자, 이때는 더 심을지 말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격이 올랐다고 많이 심었더니 폭락을 했잖아요. 그럼 자, 이번에도 가격이 올랐다고 많이 심으면 또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민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무조건 더 심는 거죠. 떨어지면 안 심고. 이게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다면 지지난 연도에 올랐다고 많이 심어가지고 작년도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가격 많이 올라서 또 더 많이 심겠어요? 아니면은 한번 좀 조심스럽게 하겠어요? 조심스럽게 하겠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게 사람인데 여기서는 농민들을 사람 취급하는 거죠. 우습게 본 건 농민들을. 예, 그래서 이 이론의 문제점이에요. 공급자가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합리적 기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농사 짓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농사 지을 때. 예를 들어, 배추를 작년에, 재작년에, 2년 전에 많이 심어서 낭패를 봤어. 근데 이번에 또 가격이 올랐어. 가격이 올라서 또 많이 심을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묘상에 전화해보면 되지, 종묘상에. 원래 배추 씨 얼마나 나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여기저기 종묘상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갔는데 하면은 이제 심으면 되는 거고. 많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 그러면 나는 안 심으면 되고. 이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어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이 이론의 단점이에요. 예, 문제점. 그렇지만 뭐는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주기적으로 가격이 등락하는 현상은 잘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이론의 특징은 그 114쪽에 그 의의를 다시 보시면은 의의의 둘째 줄에 보세요. 의의의 둘째 줄에 보시면 시차를 도입하여 했죠. 시차를 도입하여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동태적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을 반영했다 뜻이에요. 움직일 동자. 시간의 흐름이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세 번째 년도, 네 번째 년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반영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거미집 모형까지 했어요. 예, 문제를 조금 몇 개 더 풀었더니 시장론을 오늘 못 들어갔어요. 예, 다음 주에는 시장론을 좀 간단하게 보고요. 뭐 지난 순환 다 시장론을 봐서 시장론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을 한 후에 입지론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입지론을 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정책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정책론까지 갈 거니까요. 그걸 감안하시고 오십시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